테슬라 모델 Y가 엄청난 순간 폭발력으로 긴급 상황을 회피합니다.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엄청난 순간 폭발력으로 긴급 상황을 회피합니다. 도로에서는 잠재적 위험이나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충분한 출력과 토크는 이럴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번 중국 테슬라 소유자 사례의 경우 순수 전기차 테슬라의 즉각적인 토크와 폭발적인 출력으로 끔찍한 사고로부터 피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충돌 직전의 이 장면은 중국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고 이후 트위터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공유되었습니다. 매우 짧은 영상이지만 모델 Y가 얼마나 빨리 위험 순간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다른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운전자의 반사신경과 집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속에서 차량의 안정성과 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컨트롤이 불가능해집니다. 고속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면 차가 전복되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지만 모델 Y는 실제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스 테스트. 무스 테스트는 우리나라 경우에 비유하면 고라니 테스트로 말 그대로 고라니와 같이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에 차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트래픽 콘을 S자 모양으로 세팅해 장애물을 운전자가 피해야 합니다. 무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차량은 빠른 속도에서 통제력을 잃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이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테스트의 특성상 빠른 방향 전환으로 인해 일반적인 SUV는 높은 무게 중심으로 세단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테슬라 모델 3는 당연히 이 무스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모델 Y 또한 높은 승차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평가에서 테스트 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델 Y는 51.6mph의 진입 속도로 무스 테스트를 통과해 모든 범주에서 최상위 등급에 올랐습니다. 모델 Y는 안정된 설계 덕분에 차량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